네,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제 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 또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조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